우리 다 함께 등촌교구 연합찬양대의 찬양에 맞추어 묵상기도하심으로 등촌교구 헌신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25장을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장재철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거룩하고 거룩하게 구별된 주의 날에 경향성도들이 주의 성전에서 주님을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창조하시고 조성하신 산천초목이 푸르름을 더해가는 5월에 가정의 달로 지키게 하시고 온 가족이 주 안에서 서로 화목하며 주님을 섬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개혁주의 바른 신앙을 가르치며 선포하는 고려고단의 중심인 경량교회의 성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으로 온 성도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주님께 명하신 8대 예수 복음화 운동에 크게 쓰임받게 하시며 믿음이 날로 성장하게 하시고 또 주님 오시기까지 칭찬받는 성도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15년을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하는 말씀을 주셔서 새로운 용기와 소망을 가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말세 시대에 주님께서 기름 부어 영적 리더로 세우신 석기현 담임 목사님과 늘 함께하여 주시고 맡은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이 행하시는 새 일에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대양 육대주에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많은 구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우리는 보내는 자로서 기도와 물질로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전기도회와 금요기도회와 새벽기도회에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강건함으로 참여하게 하여 주시고 각자의 마음과 입술을 열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부터 진행되는 제11회 우승 배쟁탈 농구리그에 온 성도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게 하시며 성도 간의 교제와 단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있을 중고등부 SFC 커뮤니티 데이 행사를
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경양의 중고등부 SFC가 이 행사를 계기로 올해에도 더욱더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날 저녁에 등촌 1에서 9교구 헌신예배를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강사로 세워주신 강민수 목사님에게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등촌 1에서 9교구 성도님들과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와 감동이 있는 귀한 하나님 말씀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송과 간증을 받아주시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등촌 1에서 9교구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몇 가지 특별 순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등촌교구 신방자님들의 특송이 있은 후 교구에서 준비한 영상을 모시고 마지막으로 등촌 3교구 김창곤 장립집사님의 간증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촌 3교구 김창훈 집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촌 3교구 김창훈 집사입니다. 부족하고 영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은혜 주시고 이렇게 주님 전에서 간증할 수 있게 해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게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심판의 저주의 자리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귀향교회를 만나게 해주신 은혜입니다. 저는 경상북도 영천 신령에서 농사를 대대로 짓고 살아가는 집안에서 3남 2녀 중 셋째로 태어났습니다. 초중 고등학교 시절에 시골 동네 선배가 권면하여 주일에 가끔씩 동네 친구들과 가까운 교회에 다닌 것으로 기억합니다. 저는 시골의 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제1은행에 합격하였으나 입사를 포기하고 대학에 진학하여 대동행 공채 1기 입사시험에 합격하는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저의 두 번째 은행이었습니다. 그렇게 은행을 하고 있던 차에 저희 집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을 믿던 누나가 췌장암에 걸려 천국으로 가면서 누나가 교회에 가라는 말에 저와 여동생과 남동생은 그때부터 교회를 진정하게 다니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저희 어머님도 교회에 다니게 된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지방에 있을 때 담임 목사님께서 한 번씩 성원태 원로 목사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서 2003년도에 경향교회를 찾게 되었고 당시 원로 목사님의 설교를 처음 듣고 나서 얼마나 은혜가 넘쳤는지 바로 경향교회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저의 삶은 100% 달라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목적으로서의 예수, 수단으로의 삶과 직장, 그리고 건강에 대한 설교 말씀과 오로지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강령은 제 영혼을 송두리째 일깨우고 말았습니다. 왜 돈을 벌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도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돈을 만지는 은행원이 말입니다. 둘째, 인생의 시련의 계곡에서마다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0년간을 은혜생활을 하던 중에 1997년 IMF가 터졌습니다. 제 인생에 가장 고통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기저기서 빌려서 투자했던 금액이 눈덩이처럼 커져 시골에 계신 아버지께서 농사짓던 농까지 팔게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대한민국 역사상 단 한 번도 은행이 망한 적이 없는데 은행을 강제로 없앤다고 하여 저는 합병 반대를 위한 항의 도보단에 투입되어 서울 명동성당에서 부산역까지 약 12일간 걸어가는 일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7월 한여름에 일본 국도를 따라 하루에 4-5시간 매일 걷다 보니 다리가 찢어지고 피가 났습니다. 그러면 걸을수록 마음이 더 편안함을 느꼈는데 인생에서 가장 힘들어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하고 계심을 알게 된 또 다른 사건이었습니다. 97년도 말에 저는 국민은행 서울로 발령하게 되었는데 아침에 출근해서 걸려들고 청소하면서 누구든지 저의 스승이요 고참이요 배움의 대상이라 생각하며 정말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여의도에 있는 정권타운 지점으로 2007년에 발령이 났습니다. 6개월간 매일 정권회사를 찾아다니면서 영업을 한 결과 연말까지 2조 원의 예금을 유치하게 되었고 국민에서 주는 최고의 상인 국은인상을 수상하게 되었으며 국민은행 전국 1등이라는 업적을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은행에 입사한 지 약 10년 만에 달성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기쁨이 있던 차에 저에게 또 다른 시련이 왔습니다. 2008년 8월에 온몸에 열이 나서 이대 목동병원에 입원했는데 검사 결과 담낭염이라고 판명이 났으나 저희 집사인 정 집사는 의사님이 암일지도 모르니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말에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약 2개월 정도 입원 처리를 하고 담낭을 제거하고 염증이 간으로 번져서 간을 반 정도 잘라내는 수술을 해야 했습니다. 정말 어렵게 다 왔다고 생각할 점에 하나님께서는 제게 또 건강을 통하여 너 언제든지 내가 데려갈 수 있음을 저로 하여금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요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라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당시 제가 전두회 회장으로 일할 때였고 중동부 교사로 봉사를 하고 있었으며 구역장을 맡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느 활동도 제대로 못하던 제에게 하나님은 최고의 자리에 저를 올려주셨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충성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걸 살 수 있느니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뼛속 깊이 들려오는 시간들이었습니다. 2011년 4월에는 경향선교회 평생 선교회원으로 등록하여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았으며 2012년 3월에는 보리떡 은금 1,000만 원을 작정하여 2014년 말에 완납하여 하나님의 교회 현당이 하루라도 빨리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였습니다. 2012년 3월 1일 저의 일기장엔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우리 경향교회 재단에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큰 사랑과 은혜를 간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라고 일기장에 쓴 지 오늘이 꼭 3년이 지난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간증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교회 설립 40주년인 2014년 4월 25일에 장립집사 임직을 허락하시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셋째, 국민은행 우장산역 지점의 자리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교회 운동에 쓰임받게 하신 은혜입니다. 2014년 하나님께서는 저를 걸어서 20분이면 출근할 수 있고 교회도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는 거리에 있는 국민은행 우장산역 지점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저를 집사의 부회계를 맡아 봉사하게 하셨고 2015년도에는 22 남전대 회장으로 봉사하게 하였으며 고려신학교 후원회 회원관리부 차장으로 봉사하게 하였으며 고려신학교 특별회원으로 등록하여 물질로도 섬길 수 있는 영광을 주셨습니다. 2015년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는 표를 주셨고 매주 열리는 비전교도회에 가서 최창식 장로님께서 피 끓는 기도를 하시는 목소리가 제게 갑자기 들려왔습니다. 그날은 어쩐 일인지 제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되나는 생각이 번쩍 들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할 수만 있다면 제가 제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고 저희 전도회 믿음의 동지들에게 기도를 하여 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첫발을 뛰게 된 것이었습니다.
막상 교회 대출을 하려고 규정과 대출 심사 담당자들과 통화해 본 결과는 참으로 암담하였습니다. 그때 제가 성경을 일독을 하고 있던 차에 사무엘과 열왕기편을 읽고 있었는데 다윗의 담대함과 솔로몬의 지혜를 제게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심사가 진행되지 않고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를 멈추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2015년 3월에 국민은행 일산연수원에서 전국 점포장 연수가 있었는데 그곳에서 저는 하나님과 회장님과 만찬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제가 회장님 바로 옆자리에 앉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회장님께 저희 교회 관련 내용을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KB국민은행 규정에 없던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례를 추가로 올려 대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주셨고 글로 표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 은혜 덕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제게 주신 놀라우신 축복이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증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제까지 부끄럽지만 저의 세 번이나 바뀐 은행원으로서의 삶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드렸습니다. 3년 전에 저의 일기장에 기록한 글귀까지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두려운 마음으로 몸소 느꼈고 앞으로도 남은 제 인생도 하나님과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 더 크게 세워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이만 간증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렇게 주님 전에서 간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석기현 담임 목사님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끝까지 들어주신 성도님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제가 3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등촌교구연합 찬양대의 찬양이 있은 후 강민수 목사님 나오셔서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등촌교구 성도님들의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주일학교에서 주최하는 가족 찬양 UCC 대회에 참여하기 위해서 저희 가족도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영상을 찍기 전에는 좀 쑥스러웠지만 찍고 나서 보니 아이들이 참 예쁘기도 하고 또 우리 가족에게 좋은 추억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가족이 이렇게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음이 참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온 가족이 식사를 할 때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식사를 할 수 있다는 것, 자기 전에 온 가족이 손을 모으고 하루의 삶에 감사를 드리며 또 내일의 삶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할 수 있다는 것, 함께 차를 타고 가면서 찬양을 크게 틀어놓고 함께 즐겁게 찬양을 할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사실 얼마나 큰 감사의 조건입니까? 저를 비롯해서 불신 가정에서 자라 홀로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들은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신 가정 속에서 홀로 신앙생활하신 분들은 가정이라는 곳이 따뜻한 보금자리만이 아닌 고통스러운 신앙연단의 장소이자 치열한 선교 현장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온 가족이 신앙을 가진 가정을 바라보면 하염없이 부러워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방주에 승선하지 못한 사랑하는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마냥 기쁘게 바라볼 수 없는 현실은 더욱 마음을 짓누릅니다. 우리 경향교회 성도님들도 신방을 해보면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이런 가슴 아리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도 똑같은 가슴 아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율법이 아닌 은혜로 구원받은 유대인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그의 골육 친척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때 생기는 감정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불신 고륙 친척을 향한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지 본문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불신 가족을 보며 마음의 근심과 고통이 있어야 합니다. 본문 1절로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앞장인 로마서 8장에서 위대한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에게서 끊을 수 없음을 역설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그 은혜의 복음이 사도 바울을 감격하게 했고 그에게 큰 기쁨을 충만케 하였습니다. 그런데 9장에 들어와서 사도 바울은 갑자기 태도를 돌변합니다. 가슴 벅찬 감동과 심장이 터질 듯한 감격은 사라져버리고 견딜 수 없는 슬픔에 찬 고통의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라고 했는데 이것은 위장된 근심이 아니고 거짓된 고통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는 말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내게 큰 근심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근심에 해당하는 헬라어 루이페는 비탄, 슬픔, 비애라는 말로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슬픔으로 인한 근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고통도 헬라어 오딘에는 아픔, 괴로움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은 구원의 감격으로 충만한 동시에 근심, 비탄, 슬픔, 비애, 고통, 아픔, 괴로움으로 가득 차 있는 역설적인 상황인 것입니다. 이 역설적 상황을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이것은 거짓이 아닌 위장이 아닌 사도 바울의 양심이 성령 안에서 증거하는 즉 성령께서 주신 마음이었습니다. 왜 이 근심과 고통이 생겼습니까? 그것은 바로 3절에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 때문에 생긴 마음이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형제와 가족, 더 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생각할 때 생기는 마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선민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율법을 받은 지상 유일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은 태어나서부터 율법을 따라 의식을 행했고 율법대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율법의 본 의미는 깨닫지 못한 채 형식적인 면만 지나치게 강조하며 자신들은 의롭다고 여겨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왜곡된 구원관을 가진 유대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
회칠한 무덤이라고 경책하셨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도 모조리 잡아 죽이려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랬던 사람으로서 어리석은 유대인들이 불쌍했습니다. 로마서 8장 말미에서 고백하는 대로 자신은 복음으로 인한 가슴 벅찬 감격과 은혜를 누리고 있는 반면에 율법의 의무에 매여 무거운 짐을 지고 살면서 지옥의 나락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자신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들, 이스라엘 민족들이 너무나도 불쌍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큰 근심과 고통이 그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을 향해 이런 근심이 있습니까? 복음을 몰라 천국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가족들을 보면서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습니까? 만약 불신 가정 속에서 자신만 혼자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만 좋고 자신만 즐겁다면, 또 그것으로 만족해버린다면 그 사람은 신앙이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자신이 복음의 진정한 감격과 감사를 느껴보지 못했던지, 아니면 가족을 사랑하지 않던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가족을 사랑한다면, 가족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라면 내가 받은 구원, 내가 누리는 기쁨, 내가 앞으로 가야 할 천국, 이것을 내 아버지도, 내 어머니도, 내 형제도, 내 자매도, 내 자녀도 받아 누려야 할 텐데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믿지 않는 가족을 둔 성도들이 이런 마음의 고통과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지 않은 성도들이 이런 마음의 고민과 고통을 잘못된 방법으로 해결하려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언젠가 때가 되면 믿겠지. 믿을 때가 있으니까 그때까지 좀 기다리면 되겠지. 우리 아버지는 너무 아직 강경하시니까 나중에 나이 드셔서 힘이 없어지고 약해지시면 그때 내가 믿으라고 하면 그때 믿겠지. 이렇게 너무 쉽게 생각해버리고 애써 마음의 고통을 덜어버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미래는 도대체 어떻게 보장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약해지실 때까지 아버지가 살아계신다는 보장은 누가 해주는 것입니까? 또 약해지신다 한다라도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보장은 누가 해주는 것입니까? 어떤 경우에는 믿지 않던 부모님을 돌아가시기 전에 교육자를 청해서 복음을 듣게 하는 경우를 보기도 합니다. 교육자가 제시하는 복음에 고개를 끄덕이시거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우리는 부모님을 전도했다고, 우리 부모님은 천국에 가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구원은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또 은혜로 받는 것이기에 당연히 한 번의 고백만으로 천국에 가실 수 있습니다. 돌아가시기 직전이라도 복음을 듣도록 하는 것은 훌륭한 일이고 당연한 일입니다. 누구라도 그런 상황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십시오. 저는 혹시 성도들이 나도 저렇게 부모님의 임종 전에 전도하면 되겠지, 저렇게 하니까 참 간편하다 라고 생각할까봐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영적 근심과 고통을 싫어하는 이 시대의 사람들은 막연하게 나중에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임종 전에 간단하고도 쉬운 방법으로 부모님을 지옥에 보내지 않고 천국에 보냈다며 스스로 합리화하고 만족해버리기가 너무나도 쉽기 때문입니다. 또 자녀의 경우에도 믿음 생활을 하지 않는 자녀들을 보면서 지금은 저렇게 교회를 안 나가도, 저렇게 방황을 해도 언젠가 때가 되면 나가겠지 이렇게 애써 믿어버리고 고민과 고통을 쉽게 거두어버리는 경우를 왕왕 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이는 어릴 적에 열심히 신앙생활 했기 때문에 믿음은 있는 아이입니다. 지금은 바빠서 저러니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나오겠지요. 하지만 진짜 믿음이 있다면 교회를 나와야 하는 것이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진짜 믿음이 있는데 교회를 쉰다거나 교회가 싫어졌다거나 교회를 앞으로 다니지 않겠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를 나름 열심히 다니고 있는 사람 중에도 가짜가 있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많은데 교회도 안 나오면서 믿음이 있다라고 말한다면 믿음이라는 것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나중에 여유가 있을 때는 도대체 언제입니까? 여러분들은 나이가 들면 여유가 생기던가요? 우리 인생은 바쁨의 연속입니다. 결코 우리에게 여유 있는 시간이란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영혼 구원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받게 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 불신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근심해야 할 만큼 근심해야 하고 고통받아야 할 만큼 고통을 받아야 합니다. 왜입니까? 그래야 가슴이 터져나오는 기도가 나오고 진심이 느껴지는 전도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되겠지라고 생각해버리면 당장은 편할지 모르나 진짜 기도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진짜 전도가 나오지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점점 기력을 잃어가시는 사랑하는 부모님을 바라보면서 한평생 저리 고생을 하셨는데 세상 떠나서도 치욕에 가면 안 될 텐데 하며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성공과 돈이면 다 될 줄 아는 사랑하는 형제들을 바라보면서 저들도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의 기쁨을 맛보아야 할 텐데 라고 하는 근심이 생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기쁨도 모르고 찬양할 때 입조차 벌리지 않고 교회는 더 이상 나가기 싫다고 떼쓰는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언젠가는 잘하게 되겠지 이렇게 마냥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 아이는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못하고 이렇게 무미건조하게 신앙생활하는가 고민하고 고통을 받으면서 그 상황을 슬퍼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가족들 또 몸은 교회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없는 가족들을 바라보시면서 사도 바울처럼 골육을 향한 고민과 고통의 마음을 함께 품어가시는 경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불신 가족에 대한 헌신과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 아멘. 사도 바울은 고륙 친척을 향한 그 고민과 고통을 인해 차라리 자신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더라도 그 고륙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복음의 은혜를 누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졌습니다. 본문의 저주를 받아라고 하는 저주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아나데마입니다. 이 아나데마는 원래 제단에 바쳐진 봉헌 제물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양과 염소를 잡아 제물을 드릴 때 죄인인 인간이 받아야 할 저주가 그 양과 염소에게 그 제물에게 전가됨으로써 그 제물을 저주받은 제물 즉 아나데마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골육 친척의 구원을 위해서는 자신이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지고 싶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은 하나님께 태워져 없어진다 하더라도 가족들은 그리스도께로 인도되었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즉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 헌신함으로 가족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렸으면 하는 진짜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본문 마지막에 원하는 바로라고 했는데 여기 원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유코마이는 기도하다라는 뜻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자신은 버려져도 고륙 친척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은혜로 구원받기를 진심으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런 자세는 아브라함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고륙 조카 롯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한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의인 50에서부터 시작해서 의인 10까지 계속해서 끈질기게 하나님 마음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자기 조카를 위한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이런 자세는 또한 모세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우상 숭배하고 있는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께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기도를 합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에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모세도 바울과 같이 자신이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한이 있더라도 자신의 고륙 친척이 이스라엘 민족이 용서받기를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새벽 기도가 생긴 이유도 바로 이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평양의 대붕이 일어난 1907년 1월 어느 새벽에 아무도 광고하지 않았는데 400명이 넘게 사람들이 모여 새벽에 기도했습니다. 피곤함을 마다하고 자신들을 기도에 헌신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새벽을 가르고 교회당에 달려왔던 이유가 바로 구원받지 못한 자기의 가족과 동포들을 위해 기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고륙을 위해 한결같이 헌신하는 삶과 기도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믿지 않은 고륙을 위해 헌신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먼저 우리는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명한 정체성을 드러내며 거룩한 삶을 불신 고륙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사랑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희생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삶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왜 교회를 다녀야 하는지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수요예배 간다고, 금요기도에 간다고 늦게 들어오고 집에 들어가서 온갖 피곤한 티를 다 내면서 짜증까지 부린다면, 그러면서 나는 교회 생활 열심히 한다고 말한다면 헌신된 삶이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어찌 신앙생활의 매력을 나타내 보일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이것은 말처럼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불신가족들 앞에서 헌신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이지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먼저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구원의 감격을 맛보았기 때문에 당연히 져야 할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피곤하지만, 힘들지만, 지치지만 인내하며 가족을 위해 제물로 바쳐지는 삶, 더욱 헌신된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불신 가족을 위해 기도를 해야 합니다. 삶의 의미와 목적도 모른 채 그저 지옥의 나락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부모, 여러분들의 남편, 형제, 아내, 자녀를 위해 우리는 울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가족을 위해 울어주지 않는다면 누가 여러분들의 가족을 위해 울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울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자녀를 위해 말로 다 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여인이었습니다. 어거스틴의 젊은 날 온갖 쾌락을 탐닉하고 만이교에 심취하여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던 어거스틴을 위해 어머니 모니카는 매번 눈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기회가 되면 교회에 있는 주교를 찾아가 자기 아들을 좀 만나달라고 애원하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모니카가 주교를 많이 찾아갔던지, 심지어 그 주교는 교회 그만 찾아오라며 그렇게 핀잔을 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니카의 간절한 눈물이 담긴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기적과 같이 하루아침에 어거스틴은 변화되었고 믿음의 신실한 교부로서 교회사에 한 획을 그었습니다. 어거스틴은 참회록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의 성실한 요정인 나의 어머니 모니카는 영적으로 죽은 자식을 위해 울부짖는 세상 어느 어머니의 비통보다도 더 애절한 마음으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었기 때문에 오늘날 내가 변화될 수가 있었다. 여기에 있는 우리 경향의 어머니들이 나중에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이런 평가를 받는 어머니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자녀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는 많습니다. 오늘날 자녀의 대학 진학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부모는 많습니다. 오늘날 자녀의 취업과 결혼을 위해 작정 기도를 하는 부모들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자녀의 영혼과 영적 상태를 위해 기도하는 부모는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의 거듭남을 위해 얼마나 뜨겁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자녀의 영적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눈물로 밤을 지새워 보셨습니까? 우리가 입술로 불신 가족을 전도하며 인도한다는 것은 정말이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설득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변화시키도록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간절한 기도, 뜨거운 기도,
눈물의 기도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간절한 기도, 뜨거운 기도, 눈물의 기도, 진심이 담겨있는 기도를 외면하실 수가 없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경향의 성도 여러분, 믿지 않은 가족을 전도한다는 것은 정말이지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포기할 수 없는 것이 가족 전도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생명이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의 질병은 이 땅에서 잠깐 고통을 받으면 되는 것이지만 영혼의 질병은 영원히 고통을 받아야 할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불신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내 남매를 남기시고 막내인 제가 초등학교를 입학하던 해에 돌아가셨습니다. 재산은커녕 남은 가족들에게 병원비로 빚만 잔뜩 남긴 채 그렇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저희 네 남매를 키우시고 공부시키기 위해 참 모질게 살아오셨습니다. 아내 보신 것이 없으셨고 매일 새벽에 시장에 나가 밤늦게까지 콩비지를 팔아 저희 집 생계를 책임지셨습니다. 제가 먼저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저는 저희 어머니를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니, 괴로웠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엄마는 평생을 이 땅에서 저렇게 고생만 하는데 나중에 지옥에 가면 너무 불쌍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저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제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20년 만에 제가 결혼을 하던 해에 어머니를 교회에 출입하게 해주셨고 세례를 받으시고 지금은 집사 직분까지 받게 되셨습니다. 정말 안 될 것 같았는데 저 때문에 교회를 너무나도 미워하셨던 분인데 정말 예수를 저주하고 교회를 저주했던 분인데 저 때문에 그런데 때가 되어서 저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교회로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 속에 가정 속에 있는 불신 가족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들로 말미암아 받아야 할 고민과 고통을 피하지 마십시오. 그 고민과 고통으로 우리는 가족을 위해 헌신해야 하고 뜨거운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열매는 맺어지는 것입니다. 가족 전도는 먼저 믿은 사람들에게 필수적 과제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먼저 믿은 자를 그 가정의 선교사로서 파송한 것이나 다름없지 않겠습니까? 힘들지만 참 어렵지만 인내하며 그들을 위해 헌신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헌신과 기도의 씨앗을 뿌려 가정에 복음하라는 놀라운 응답을 체험하며 우리가 5월만 되면 부르는 찬송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이 찬송이 마음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 이 찬송이 마음에 눌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응답으로 마음에 눌림 없이 감사함으로 올려드리시는 우리 경향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258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11조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고조선 타고
영상으로 교회 소식 보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지난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켰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설교를 통하여 경향의 모든 어버이들께서는 이처럼 연로할수록 자신의 속사람은 날로 더 새로워지며 그 지혜로운 교도로서 후손의 미래를 축복으로 이끄는 실로 영광스러운 신앙의 선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SFC 운동원들이 경향의 어버이들께 감사의 꽃을 달아드렸으며 교회에서는 70세 이상 되신 경향의 어버이 540여 명께 감사와 존경을 담은 포근한 이불을 사랑의 선물로 증정하였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믿음과 사랑으로 부모님을 정성스럽게 모신 성도와 조선 가정에게 효성상과 행복한 가족상을 시상하였습니다. 25번째인 여전도회 봉사의 모임이 지난 목요일에 교회 정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기도로 시작된 봉사의 모임은 각 여전도회에서 준비한 의류 및 재활용품, 손수 가공한 식료품과 먹거리, 생활용품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봉사의 모임을 통하여 73개 여전도회가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경향인의 동맹을 하는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봉사의 모임 수익금은 고려신학교 장학금으로 사용됩니다. 금주 수요밤 예배는 제11에서 14 청년회 헌신예배로 드립니다. 설교는 특정 지역 선교사이신 임민철 목사님께서 하시며 찬양은 루디아 찬양대가 준비하겠습니다. 금요밤 기도회는 오후 9시에 있으며 금주 기도회 중 특송은 유년 일주일 학교 교사 일동이 준비하겠습니다. 결혼식입니다. 북서울 이교구 최수만 장립집사, 이미숙 권사의 일남인 신랑 최진태 군과 김창남 성도, 김재숙 집사의 이녀인 신부 김진희 양의 결혼식이 금주 토요일 오후 1시에 제2성전에서 담임 목사님의 주례로 있겠습니다. 다음 주일 낮에는 중고등부 SFC 커맨시 데이, 경향 비전 기도회, 교구 친선 농구리그가 있으며 밤에는 경향선교회 헌신예배가 있겠습니다. 서울 남로회 여전도회 연합회 원례회가 금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동서남북교회당에서 있겠습니다. 교회 출발은 오전 6시에 선교원 앞에서 하겠습니다. 예배 후 주교교사 교환 준비회로 모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나오셨거나 등록을 원하시는 성도님께서는 예배가 끝난 후 한층 아래에 있는 친교실에 오셔서 담당 교육자님의 기도와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꼭 받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성령 305장을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도해 주심으로 등촌교구 헌신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절에 복만 보러 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 고등분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 힘마로
밤에도 우리 각종 예물 드린 가운데 초등 1주기 김서윤 어린이, 저금통 특별선교원금 1주기 김서진 어린이, 역시 저금통 특별선교원금 통치 6교구의 장은봉 청년, 저금통으로 교육관 헌금 쌍둥이 돼지 저금통으로 드렸습니다. 고등부 이지선 운동원 저금통으로 고립도 헌금 드리고, 양천교구의 지영원 SFC 운동원 역시 보리떡 저금통 운동 저금통 헌금입니다. 김동민 어린이 저금통으로 특별 선교헌금, 대학부의 나윤주 운동원 선교헌금 저금통으로, 동촌 3교의 김월향 교우님 저금통으로 선교헌금 드렸습니다. 동촌 6교구의 조현미 집사님께서 특별 선교헌금으로 금 한 돈 바치고, 대학부의 김혜빈 운동원 취업 첫 월급 전액을 특별 선교헌금으로 바쳤습니다. 오늘 또 우리 등촌 1에서 10교구 성도들 보리드 헌금과 특별 선교헌금, 평생 선교헌금, 고리신학교 헌금, 별들의 학교 후원헌금 등 이렇게 또 작정해 바치고 작정하고 또 바치고 실행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밤에도 경향의 성도를 하나님의 집에 모여주셔서 당신의 사랑하시는 백성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또 예배 전체를 통하여서 성령 충만한 여러 가지 은혜로 기쁨으로 가득 채우심을 참으로 감사드리옵니다. 또한 우리 동촌 교구와 또 경향의 모든 성도들이 이 시간 힘찬 찬양으로, 뜨거운 간증으로, 또 정성의 예물로 드리는 모든 제물 하나하나 주님께서 기쁘시게 받아주시옵시고, 우리의 재물이 있는 것에 그 마음이 떠가신 그대로 이처럼 물질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경향의 성도들의 마음이 이처럼 하나님 한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면서, 주님 더 그와 같은 백성이 약속하신 더 좋은 것들이 또 이번 주를 통해서도, 이 5월달을 통해서도 경향의 모든 가정과 학업과 기업과 직장 속에 풍성하게 넘쳐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경향의 성도들 가운데 특별히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이처럼 불신 혈육을 인해서 마음의 근심 고통이 있는 자들에게 오늘도 이렇게 또 위로의 말씀, 경영의 말씀을 심을 참으로 감사드리옵니다. 주님, 결코 낙심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더욱 헌신하고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결국 하느님께서 베풀으시는 우리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의 이런 은혜와 축복을 꼭 받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와 보호하심이 부신 가족들의 그 영혼의 지옥에 떨어질 것을 생각하며 마음에 영적인 근심과 고통을 간직하면서 그런 갈릭에 더욱 자신을 십자가를 여기고 그들을 위하여서 자신을 헌신하며 또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반드시 나와 내 집 모두가 다 예수님 믿고 구원하는 은혜에 참여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경향의 성도들과, 또 그 외에도 불신 가족뿐 아니라 불신 이웃이나 불신 친구나 주변에 있는 이런 또 불신자를 위해서 똑같은 그런 마음의 근심 고통을 가지고 그들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전도함으로써 함께 경향을 통해 예수 가족을 더욱 많이 성장시키기 원하는 사랑하는 경향의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